색깔이 무짜지? 가방 어떻게 들고 가지? 가방 그냥 멜까? 무짜 생각해? 말 좀 해줘. 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? 부대긴 가져가야겠다. 빛. 응. 이렇게 갔는데 카메라가 막 신발에 한 짝이 없어. 근데 심지어 같은 길 중간에 떨렸어. 어이씨, 지체할 시간이 없어. 빨리 가서 사줘. 지민이 뭐해? 괜찮아? 아, 꼈어. 아, 꼈어. 여기 레알 좋네. 레알 좋네. 지금 신경이 어때? 선생님, 네? 배 안 고프세요? 미친다 해 지금. 와, 입이 완전 존예뷰야. 안 돼, 안 돼. 다시 찍어야 돼. 언니가 풀린 눈가를 했기 때문에. 어, 야, 그거 괜찮다. 그 앞에서. 허리 피세요, 허리 피세요.
어 예뻐요. 캐당당한 자세로 부탁드려요. 아 손 이상해요. 할게요. 빨리 웃지 마요. 야 이 바닥이 너무 이쁘지 않니? 이 카페트 있는 거? 응. 이거 뭐야? 이렇게 집에다 못 가? 청소하기 힘들지 않을까? 아 너무 힘들어. 오늘 최애록은 언제 나와요? 최애록이야? 최애록? 모르겠어요. 기억도 안 나네.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. 근데 지금 뭐가 최애고 자식인지는 모르겠어. 정신이 나갔고. 나는 정신이 나갔다. 그건 진짜 이상하다. 아 약간 아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예쁜데?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거야? 이렇게 시키면 못하지? 기억이 안 나는걸요? 일단 그만하자. 잘 나왔겠죠? 오늘 촬영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. 힘들어요. 아 힘들어요. 다시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요. 그래도 마지막에 끝나 집에 가겠습니다. 그니까 지금 몇 분 남았죠? 몰라요. 2분 남았어요. 2분. 지금 진짜 레알 출방 드림팀하는 거였네. 아유 힘들어. 밑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. 뭐야 여기 다 놓은 거야? 이거 어떻게 놓? 어우 피곤해. 누워서 얘기하겠다. 여러분 저는 오늘 촬영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. 제가 그동안 되게 좋아하던 그 네스티 팬시라는 브랜드에서 그 제 저번 영상을 보시고서 의상이랑 그리고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안 그래도 봄 룩북을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좋은 기회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진짜 스튜디오에서 사실 촬영하는 건 진짜 처음이었는데 와 진짜 진짜 세상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데 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. 일단 제일 별로였던 게 뭐냐면 저희가 옷을 다 챙겨놨었는데 어제 제가 그러고서 깜빡하고 몇 개를 안 챙겨간 거예요 글쎄.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가 와가지고 촬영을 막 하는데 시간도 모자라가지고 저는 한 4시간이면 충분히 찍을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이 진짜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서 연장해달라고 했어요. 다행히 뒤 시간에 누가 예약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연장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. 와 진짜 마지막에는 막 부랴부랴 나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심지어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촬영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올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기대돼요. 하여튼 저는 이렇게 룩북 촬영을 마쳤고 사실 짐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일단은 조금 자려고 합니다.